건강해지는 시간 비타민입니다. 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카라의 뷰리 니콜 씨 어서 오세요. 박상철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현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미연 씨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로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냐 씨 그리고 보이프렌드의 민우 동현 씨 어서 오세요. 예. 아, 아주 분위기 화사하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주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서경목, 김학선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현대인들의 그 고질병, 예, 척추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예. 보시면서 나도 저런 증세가 있는데 하면서 체크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이상 통증을 경험하고 그중 30%는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국민병이 된 척추질환. 물건을 들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심지어 재채기를 하다가도 불현듯 나타나는 척추 통증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방치하면 신체 마비까지 불러일으키는 척추 통증의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요통 환자 300만 시대 그중 국민 질환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겪는 디스크 질환. 디스크 질환이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디스크가 돌출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돌출된 디스크가 어느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 팔과 다리에 이르는 전신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마비 증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 디스크 질환 정확히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까? 비타민에서 알려주는 통증 위치에 따른 디스크 질환 판별법. 척추는 머리부터 골반까지 이어져 있는 뼈를 말하는 것으로 7개의 목뼈, 경추 12개의 등뼈, 흉추 5개의 허리뼈, 요추 그리고 꼬리뼈, 천추로 구성되어 있다. 짐을 들 때 발생되는 디스크 질환은 4번과 5번 요추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위는 체중 부하가 많고 운동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이곳에 디스크 질환이 발생되면 통증이 엉덩이에서 다리 바깥쪽으로 내려가 엄지발가락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뒤로 넘어져 허리 쪽으로 충격을 받은 경우 허리 아래에 위치한 5번 허리뼈와 엉덩이 윗부분인 1번 엉치뼈 사이에 디스크 질환이 발생되는데 이때는 통증이 엉덩이에서 허벅지 뒤로 이동, 발꿈치와 발바닥이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자다 일어날 때 오는 통증은 허리 윗부분인 요추 3, 4번에 디스크 질환이 발생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통증이 엉덩이에서 무릎 안쪽을 감싸 내려가 엄지발가락까지 발생된다. 이와 같은 디스크 증상을 방치한다면 허리에만 머물던 통증이 다리로 이동, 심할 경우 마비 증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자 유명한 프로게이머였던 24세 손찬웅 씨.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허리 쪽에 좀 찌릿하는 통증이 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리 밑에까지 저리는 증상이 이게 다 동시에 갑자기 확 왔었어요. 그가 통증을 방치했던 이유는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저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똑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좀 심한 통증이 오더라고요.